집에만 있고 싶은 뜨거운 여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외출하고 싶게 만드는 즐거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송도 해변축제입니다. 송도 해변축제는 연수구의 대표 축제로 송도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온 가족이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라이프가드 분들도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가족들끼리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인데요. 물놀이 이후 배고픔을 달래줄 많은 종류의 푸드트럭이 보이네요. 송도 해변축제에는 닭꼬치, 닭강정, 떡볶이, 추러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축제 푸드트럭 하면 양은 적고 가격만 비싼 음식을 떠올리기 쉬운데 송도 해변축제에 들어서 있는 푸드트럭들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양 많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송도 해변축제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구경도 해보니까 재미있고 저희도 재밌게 잘. 네. 들리시는 방문객들의 연령대에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부터 이제 어린 애들까지 한꺼번에 다들 들어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또한 다양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크로스핏 대회가 있어 근육질의 멋진 선수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느껴질 정도로 다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디빌딩 대회도 한창이었습니다.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몸매를 뽐내는 선수들의 모습 또한 축제의 큰 구경거리네요.
송도 해변축제가 왜 해변축제인지 궁금했는데 축제 공간 내에 인공 백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공 백사장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는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에 빠진 듯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하는 축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송도 해변축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쿨버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시원하게 휴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잠깐 쉬다 보면 또 어느덧 다시 신나게 축제를 즐길 힘이 생기곤 합니다. 쿨버스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공간과 별도의 체온 유지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공지해 두어 안전에도 꼼꼼히 신경을 쓴 축제의 모습입니다. 비상 연락망을 볼 수 있고 실종 아동 찾기 매뉴얼을 공지해 두는 모습입니다. 또한 송도 해변 축제의 일정과 타임테이블, 안내도 그리고 행사 공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6시가 지나고 물놀이장이 운영을 마쳤네요. 하지만 축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공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놀이장이 운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추억에 빠질 수 있는 해변 문방구도 운영 중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뿅뿅 연수 오락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공간의 모든 게임은 무료였는데요. 꼭 물놀이가 아니더라도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은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캠핑과 피크닉을 함께 할 수 있는 캠프닉 존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지만 그늘에서 가만히 앉아 시원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더위는 금방 물러납니다. 송도 해변축제는 이번이 5회째인 지역축제인데요.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여 가족들끼리 마실 겸 놀러가기 정말 좋은 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덥다고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올해 아쉽게 송도 해변축제를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내년에는 방문하여 무더운 여름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